불같은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회중석에 앉아계신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수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결혼기념일이에요. 농담입니다. 아, 진담입니다. 네. 12년 전에 제가 결혼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매일이 감사하지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만큼은 조금 더 특별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았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확실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어둠이 많은가요? 주님의 빛을 찾아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감옥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과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낙심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딸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복음의 능력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우리 속에 모든 죄를 다 불살라 주시옵시고, 생수 같은 성령 오셔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영광의 복음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활짝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복을 받아 산 같은 문제들 다 옮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 동생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하셔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주셔서 창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효세 목사 이름 대신에 한 글자 차이지만 제 이름을 말하고 제 휴대폰이 아닌 다른 분의 휴대폰이 울리는 아차 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게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 하셨고,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기근이 찾아왔었고,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서 갖게 된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서 콕 집으셔서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준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쉽게 아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를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도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근심했는데 약속의 아들이 분명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시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사랑을 쏟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불살라 드린다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이삭이 죽으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음의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날마다 웃던 아브라함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나의 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시지?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히 아버지의 애정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좀 주십시오. 하나님 한 달 주십시오. 하나님 1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출발 준비를 합니다. 마치 순종의 때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순종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없이는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납니다. 아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출발합니다. 길을 나선 지 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곳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3일이 걸리는 곳까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집 뒤뜰에는 번제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은요 언제든 아브라함이 순종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곳까지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계속 내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침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그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제일 예배드리기 싫은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종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오면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주인님이 조금 이상하시다 말릴까봐 아브라함은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귀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산 밑에 종들을 두고 아들과 단 둘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은 번제단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설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약속대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져 나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그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걱정이었어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불과 가를 들고 올라가는데 장작 지고 가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고 묻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또 아팠을까요? 이삭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일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대충 둘러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설령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번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절망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압박감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묶인 상태로 번제단 위에 있는 아들 이삭의 눈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팔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의 손에 잡힌 칼이 서슬퍼런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네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하여 부르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잡고 있던 아브라함의 팔이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풀어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들아 어쩔 수 없었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단다 했을까요? 아니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랬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항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이라고 서로를 부르던 그들이 부둥켜 안고 울지는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주 깊숙이
코너에 몰고 갔었던 하나님의 시험이 끝납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사실 이삭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이삭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탄생이 미리 예고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예고가 됐었고, 출생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묵묵히 번제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는 이삭의 모습이 십자가 저주의 나무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가 걷는 길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따르는 이삭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한편 모리아산에 올라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 죽음의 길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삭을 제일 잘 아셨어요. 아브라함만 믿음과 순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사흘길을 아버지와 같이 여행할 만큼, 그리고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를 만큼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이삭이 늙은 아버지에 의하여 결박당하며 몸이 번제단 위에 놓여지기까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단지 가장의 말에는 절대 복종했었던 그 시대의 문화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요만큼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주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신앙으로 가르쳤겠죠. 이삭아, 너는 약속의 아들이다. 이 아비가 100세가 됐을 때에 난 너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낳을 수 없는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25년 전, 30년 전 하란에 있을 그때에 주시고 길을 떠난 우리에게 너를 선물로 주셨단다. 아브라함,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삭 아들아, 너는 꼭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얼마나 아브라함이 날마다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믿음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붙잡고 묶는 늙은 아버지를 힘으로 밀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후손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겼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숫양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된 순양이 마치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준비된 은혜 때문에, 그분의 그 준비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말하면서도 막상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서도 몸은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엔 세상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쉽게 지치고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씀을 붙잡는 믿음과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야훼께서 보신다, 야훼께서 공급하신다는 뜻으로 야훼 이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지만 그의 믿음과 순종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나의 순종, 나의 믿음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 야훼 이레라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키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 역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지키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그 놀라운 언약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이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준비된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깨어있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란 힘을 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내 생각과 내 힘을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예배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우울하게 올라갔지만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헌신이 담긴 예배, 아브라함의 이삭의 예배, 시간과 물질,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예배, 무엇보다 믿음과 순종을 삶으로 담은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에 합당한 존재로 변모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을 겸하여 드리는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주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과 순종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준비된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방주의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통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